감자공주의 성경동화. 친구들 안녕. 성경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공주님, 왕자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있나요? 옛날에 노아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서 노아 할아버지가 커다란 배를 만들었대요. 그 배에는 누가 탔을까요? 자, 그럼 감자공주 이모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노아의 방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어요. 착한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씨가 나쁘고 악한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서로 다투고 때리며 괴롭혔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몹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내가 큰 비를 내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안전할 것이다. 노아야, 나무로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쾅쾅쾅 나무를 베고 망치로 두드렸어요. 노아와 아들들은 열심히 배를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배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왜 물도 없는 땅 위에다 배를 만드는 거야? 아유, 그러게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 날 동안 열심히 배를 만들어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이 방주는 이제껏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아주 큰 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을 종류별로 두 마리씩 방주에 태워라. 동물들은 신이 났지요. 노아는 모든 동물들을 두 마리씩 배에 태웠어요. 꽥꽥 오리 두 마리, 깡총깡총 토끼 두 마리, 움메움메 소도 두 마리, 짹짹 참새도 두 마리, 히히힝 말도 두 마리, 엉금엉금 거북이도 두 마리.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배 문을 닫으셨어요. 후두둑 후두둑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어요. 주르륵 주르륵 쫙쫙. 비는 그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내렸어요. 땅 위에 서 있던 배는 많은 물이 차오르자 두둥실 물에 떠올랐어요.
온 세상은 물에 잠겼지만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만 안전했지요. 40일 동안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어요. 물이 조금씩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산 꼭대기가 보였어요. 노아가 말했어요. 땅이 말랐는지 까마귀를 보내봐야겠다. 노아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땅은 온통 물로 덮여 있었고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땅 위를 뱅뱅 맴돌고 있었지요.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저녁이 되자 배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앉아서 쉴 땅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뒤 다시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잎에 푸른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물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노아는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 비둘기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땅이 다 말랐기 때문이에요. 노아야, 이제 나와도 된다.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배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심하거라.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의 표시로 무지개를 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은 아름답게 떠 있는 일곱 빛깔 무지개를 보며 기뻐했어요.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친구들은 무지개를 본 적이 있나요? 아, 그렇구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에서 노아를 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해요. 오늘도 성경 동화 재미있게 들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고 많으셨지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돌보시고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성경 말씀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해요.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밤에는 푹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을 큰 비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커다란 배 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해 주셨어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큰 배에 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 잠잘 때에도 하나도 무섭지 않고 스르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키도 쑥쑥 크게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